그렇. 병만 형, 병만 형, 나 병만 형한테 상의할 게 하나 있는데. 아유, 야, 나 돈 없다. 아, 이 형은 뭐 돈으로 보이나, 돈 얘기 아니고. 그럼. 내가 솔직히 형 사귀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여자 문제인데. 아니, 내가 여자? 아이고, 야, 칠성이와 여자? 아이고, 야야야, 임마. 태평양 아빠대 새우가 다 웃겠다 이 자식아. 나는 막 심각해. 무슨 농담하고 있어. 그래서 아니 부모님께서 빨리 식을 올리시라고 성화를 하잖아. 그럼 빨리 식 올려. 올 가을이라도. 아니 형, 돈 있어야 식을 올리지 뭐 냉수도 넣고 결혼해? 그렇네. 그러면은 저 돈을 좀 번 다음에 천천히 해. 아니 근데 부모님께서 그렇게 올리라고 하니까 또 자식들 노려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또 부모님 말 안 듣는 게 또 제일 불효라고 그러더라. 어? 그러면은 빨리 해, 빨리. 아니 근데 형, 결혼하는데 집 한 칸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해? 그럼 집 사서 해. 아 형 알다시피 내가 부족 닦고 왔고 언제 집을 사 내가. 너는 막 지금 상의를 하겠다는 거야? 시비를 걸겠다는 거야 임마? 네 마음대로 해 임마. 이런 애매해 진짜. 아니 그렇다고 형 화내면 내가 무한해지잖아. 화를 내고. 어? 이건 또 뭐야? 응? 아, 형 내가 얘기했잖아. 저, 나 사귀는 여자 빵집 봉숙이라고 형도 알잖아. 야 임마, 그러면 막 밖에 세워놓지 말고 빨리 들어오라 그래야지. 야 임마, 여기 어디다 들어오라고 그래. 아이고, 형, 내가 또 착각을 해버렸네. 아니야, 근데 치성, 어? 그 아저씨 말이야, 너 가수 민혜경 씨보다도 더 이쁘니? 솔직히, 응? 얼굴하라는 말 내가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진짜 미스코리아 뺨치게 생겼다. 이쁘더라. 아이, 야 임마 웃기지 마라. 우리 가수 민혜경 씨도 한때 잘 나갈 때는 미스코리아 빵 따고 때린 적 있었어 엄마. 넌 어떻게 비교를 해도 꼭 민혜경이랑 비교를 하냐? 아, 덥다 더워. 이거 언제 더위가 나가나 이거? 야 승부라, 넌 꼭 사장님 없을 때만 이렇게 나타나니. 어제 사우나 가가지고요 사장님 만나고 딱 수금했잖아요. 수금했어. 아, 네가 됐는데. 야, 아유, 형, 나 그럼 그래. 나 갔다 올게요. 그래, 잘 가. 야,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야, 얘가. 야, 칠승이 손가락 다쳤냐? 아유, 지금 내가 하네. 야, 섹시. 아, 여자! 야. 웬나? 여자는 정말 잘생기네. 아니, 특히 외모보다도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 그렇지. 아, 코미디언 이주일 씨도 얘기했잖아, 이주일 씨도. 아, 정말 몸을 그려주는 코미디언 이주일. 사랑은 정말 이 얼굴보다도 마음이 중요하잖아. 그렇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하지 않는 그런 여자가 참. 아이고, 야. 하나도 안 비슷해. 하나도 안 비슷해. 지금 내가 보기 비슷한데. 아유, 나 빨리 나 가라. 안 됐다 형. 형아 형, 나 그래, 갔다 올게. 잘 봤나? 뭐 이렇게 나가도 되지? 그럼. 갔다 올게. 아 가만 있어. 아 내가 지금 믿을 때가 아니지. 여유있는 목욕탕에 그래. 가서 수금을 하고. 형 저 수금 좀 할 테니까 말이죠. 좀 이따 올게. 야, 이게 촛불에 똑 갔다 그러는 거야. 알았어, 잘해봐. 야, 산룡아. 에? 에? 산돌이 쟤는 왜 왔다 나가는 거야? 아이, 그 형. 그러니까 산돌이지. 그래서 사람은 이 이름이 중요하다니까. 산돌이. 이리 와. 산돌아. 앞만 들어봐도 참 촌스러워. 달령이. 달령씨. 됐어. 더 이상 얘기를 말자. 무슨 뭐하냐? 아니, 근데 저기 병만이요. 왜 그래 왜? 아니 저기 아이고 도대체 왜 자꾸 그래? 얘기 좀 들어봐. 저 병만이 형, 나 여자 하나만 소개시켜줘. 여자? 응, 걸프렌드. 아 형은 사람을 참 잘 보니까는 좋은 여자를 소개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너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원하는데? 머리가 생머리. 야, 무조건 생머리면 오케이야. 뭐 성격 같은 건 안 보고. 아니 아니지, 성격이 중요하지. 그래 그럼 어떤 성격 여자를 원하는데? 어떤 성격이냐면은 이 포용력이 있고 이해심이 많고 그리고 남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웃음으로 넘겨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가슴에 안기고 싶더라. 뭐 아주 가정적인 여자면 되는 거지 뭐. 너는 지금 장가를 가게 드는 거야? 시집을 가게 드는 거야? 인마 그거는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얘기들 아냐? 아이 형 그러지 말고 형수한테 얘기해갖고 아직 시집 안 가는 형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형수 친구들 다 시집 갔대. 걔가 막판이었대. 아이 형 정말 그러지 마. 아니 그 아니 이놈이 왜 그래? 아이 어서 오세요. 어서. 나 못 봤는데 어디야? 아이 그만해. 여기 저 남탕이에요. 뭐라고? 여기는요 할머니 남탕이니까 할머니 저 아래층으로 내려가세요. 그래 네 팔뚝 굵다 이놈아. 오래 살다 보니까 나 별일을 다 보겠네. 안 늙었다고 안 받아? 아니 할머니 저기 이리 와보세요. 저기 아래로 내려가셔야지 돼요. 할머니. 아 갔어. 할머니는 참 너무 웃기는 할머니시다. 야, 야, 할머니 그 아래로 내려가세요. 아이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다. 아이고 뭐. 이걸 좀 답장망이야. 아니 얘가 오늘따라 그런 것도 아니. 나 여자 소개시켜줄까 안 소개시켜줄거야. 아니 나도 여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지. 응? 병만이 형 그래야 나중에 가서. 그래 병만이 형 부부. 우리 부부 칠성의 부부. 이렇게 세 부부가 피서도 같이 가고 극장 구경도 하고. 그리고 또 병만이 형 부부 우리 부부 칠성이 부부 칠성이 부부 그렇지. 이렇게 세 부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채묵개도 하고 그리고 또 노래자랑도 하고 쎄쎄쎄도 하고 그리고 또 병만이 형 우리 부부 이제 칠성이 부부 이제 그렇지 부부는 이제 끝났어. 어느 부부도 우리 부부들 사이에 친목을 못한다. 응? 그래서 요가 뭐야? 그래서 우리 부부들끼리 부부 싸움 하지 말고 잘 살자고. 그 얘기를 그렇게 늘렸니?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 알았어, 그거 좋은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소개시켜줘. 얘기를. 아이, 왜, 기재배가 말이야. 나 너 어떻게 된 게 추성.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아, 참. 아, 신경 쓰지 마. 비켜.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오늘도 밥값을 나한테 내라는 거야. 어? 하루 이틀 해야지 말이야. 에이, 정말. 야, 임마.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고 그러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들어왔냐, 임마? 이 자식은 정말 매너가 없다, 임마, 너는. 여자를 위할 줄 알아야지, 임마. 이런 걸 워싱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임마. 워싱턴은 우선 다 여자가 우선이거든. 야, 너는 어? 레이디 바스트란 얘기도 못 들어봤니? 야, 뭐라고? 레이디 뭐라고? 어? 난 리바이벌은 죽어도 안 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존댓말을 써야 할지 반말로 얘기해야 할지 소목선 엄마들. 에휴 난 어쨌든 마 이제 앞으로 그 여자 다시는 안 만날 거다 내가. 에이 네가 아저씨 때 좀 밀어줘요. 아이고 나 저 조그만 게 정말 네가 밀어. 어? 이거 서비스가 엄마 이건? 야, 요즘 애들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그만해요. 아이고. 야, 근데 추성. 네. 너. 어. 너 정말 이제 다시는 그 여자 만나지 않을 거니? 내 앞에서 막 그 여자 얘기 꺼내지 말라 그랬잖아. 네, 너 정말 진짜로 그 여자 안 만날 거야? 알았어, 안 만나. 아유, 이 자식아, 성질하고는 정말. 그래, 알았어. 너 그러니까 너. 그 빵집 아가씨, 어. 놔주라. 뭐? 그 용기가 있어, 정말. 정말 진짜 안 만난다고 했으니까 나간단 말이야. 나는 과거는 캐묻지 않을 거야. 뭐 막말로 나도 국밥집에 있을 적에 봉순이랑 썸씽도 있었고 나는 모든 걸 극복할 수가 있어. 사랑으로 말이야. 야, 여기 시원한 맥주 한잔 주라. 예스, 아이 러브 유. 야, 인마. 너 일로 와봐. 어른이 뭐 시키면 인마 얘 알았습니다 하고 빨리 갖고 오지 않고 인마. 유창한 용어로 내가 네가 얘기하면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아냐 무식해서? 어? 이거 아주 이거 땡큐 같은 놈이네 이거 정말로. 어? 요즘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돼가고 있어요 정말로. 어? 잘해! 자식들 이 말이야.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저씨 콜라 하나
꼬만 게 정말 계속해서. 알았어. 야, 너 근데 너 혼자 왔냐? 아니 그럼 같이 와요? 야야야야야, 이거 마셔 마셔. 어? 일단 이거 가볍게 죽겠어 형. 시원한 데가 않잖아. 뭐? 얘 꼬마야 그냥 마셔. 그래. 냅둬요. 이렇게 잘다 줄게. 어이구. 얼마예요? 어 그래. 야 이리 와봐. 해서 내줄게. 아이고 나녀. 아니 귀여워 죽겠어 야 너. 그래 그러니까 네가 몇 번? 45번. 45번. 많이도 처먹었네요 도토리만한 게. 그러니까 콜라가 세 병에다가 주스가 두 병이면은 합의가 다섯 개니까는. 아이고 너 그게 다 뱃속에 다 들어가니? 그래 그럼 아저씨가 지금부터 계산을 해야 될 테니까는 헷갈리지 않게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3, 8이 둘이 올라가고 4, 4면은 3이 올라가서 하나를 다시 빼는 건. 아이 병만이요! 계산기를 사달라고 내가 노래를 불렀잖아. 산 사람 소원을 안 들어주는 거야 형은. 계산기가 뭐가 필요하나? 500원짜리 5개면 5, 25, 2,500원 아니야? 아니 2,500원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 형. 아니, 경우가 그렇잖아. 애들아 몇 주는 거야? 뭐? 야 2,500원이야 2,500원. 조금만 이렇게 계속. 여기 있어요. 야 거슬러 들어봐. 알았어요. 나머진 TV예요? 뭐? 수고하세요. 야. 이야 세상 좋아졌네.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10살 먹어서 팁 주고 가고, 누구는 참 밥값이 아까워서 여자 안 만난다 그러고. 참 말세다 말세. 에이 참 멋있는 아이야. 집까지 가지고. 예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멋있만 뭐가 멋있는 아이야. 버릇이 없는 아이지. 그래. 아우 어떻게 친구 나왔냐. 야 병만이 아, 네? 뭐가 네? 버릇이 없다는 거야? 아니에요. 아이고 야. 그런 게 아니라요. 국민학교 국민학생 자리가요. 응. 아 팁을 주고 가더라니까. 뭐야? 아 국민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가 팁을 주고 간단 말이야 목욕탕에서? 예. 참. 아 뭐 그런 부모들이 다 있어. 아 그런 부모 밑에서 그 교육 받는 애들이 커서 뭐가 되겠냐? 에이 이거 한심하다 한심해. 애가요 조그만 게 아주 건방지더라고요 그게. 아 건방진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니들도 결혼해서 애들 낳으면은. 어려서부터 조기에 교육을 잘 시키란 말이야. 안 그러면은 집안 망신이에요, 집안 망신. 알았어? 예, 네, 알았습니다. 빵빵! 빵빵빵빵! 아이고, 내 새끼! 아이, 얘기한 거야. 빵빵빵빵! 그거는 덮어주면 그땐 용서 없다. 날라, 베스맨!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누굴 닮아서 저렇게 용감하고 씩씩한지 몰라요. 아이고. 야 단수야 이번에는 네가 철인 28호다 이 애비가 잡으러 간다. 탕탕 아 피곤하다 피곤해. 아유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더니 이거 덧진 개찐이구만. 야야야야 치성 어?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돈다는 얘기가 아니니 인마. 그것도 무슨 얘기야 인마. 뜻도 안 맞아 저거. 어디서 주소 들은 얘기는 많아. 역사 나오지 않니 벌써. 야야 저 출출한데 우리 예.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 그래요. 아이 난 짜장은 정말 싫어. 그러면은 난 원래대로 짬뽕. 30년을 기다려 엄마. 내 어찌 안 갚겠어. 여보! 아니 됩니다. 가지 말아요 제발. 부모님은 비명 속에서 가셨고 내 어찌 한 몸 편히 살아갈 수 있겠어. 노시오. 여보! 아니 됩니다. 노시오. 아니, 노시오. 아니, 여보. 아이고 잠깐. 열량이 소물량 맵니다. 돈 놓고 돈 먹기. 네? 두 배로 드리자. 두 배.
아하, 일로 오세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아, 그럼요. 연락이 소문난 대로 소문난 사실이나 일로 오세요. 자. 정말 저요? 아, 그럼요. 자, 한번 해보세요. 요거를 딱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골라면 되는 거. 그럼요. 자, 봅시다. 봅시다. 어디 봅시다. 자, 어디? 여기다. 가운데 어디 봅시다. 아이고, 오빠. 어디에서 좀 좋을까이. 자, 저, 한번 더. 돈이 없는데 칼이라도. 까짓거 그럽시다. 자, 버릇. 자, 요거, 요거. 자, 돈 넣고 돈 넣기. 자, 어디? 여기다. 여기 어디 봅시다. 응. 꽝. 아이고, 어디에서 따라. 아, 여보. 자, 집 문서 없어? 아이고, 뭐예요? 아, 지금 저 마누라는 안 잡혀? 마누라 내 잡힐게, 여기다. 아, 여보, 네? 좀 소주 놀라서는. 아, 이거 봐! 내 돈, 내 칼. 아, 지켜. 너 마누라는 잡혀? 아이고, 웬수가 따라 없어. 이게 웬수야, 이게 웬수. 그게. 버스라, 신발. 어, 도박이라는 거. 부부 사이를 원수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 통닭 CF에 이 아가씨 어때? 그냥 몸이 쫙쫙 빠졌잖아? 어? 통닭 CF 찍는데 뭐 몸이 쭉쭉 빠진 여자는 왜 쓰? 뭐 통닭이라고 또 쫙쫙 빠지면 안 돼요? 이제 밥 차려는데 식사 안 하죠? 응, 그럽시다. 뭐 다 먹자고 하는 예. 일이니까. 자, 오늘 저녁 뭐요? 짠짜자잔, 손님. 아. 자, 메뉴판을 골라보시죠. 아니 근데 뭐 하나 써놓고 메뉴판을 왜 써? 어, 이거 다 이거 괜히 쓸데없는 일에 그저 신경 쓰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여름철 날 누구 떠죽일 일 있어? 미역국은 왜 먹어, 미역국은? 꼭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어? 내가 언제 나 좋아하는 것만 또 먹었어요? 아, 미역국 당신 좋아하잖아. 알딸딸남 계속 당신 미역국 먹고. 뭐? 여름철에 미역국 왜 먹어? 참나. 아니, 남편 뭐 이렇게 좋아하는 반찬 그렇게 모르나? 어? 에이그 참. 야, 이 아가씨들은 뭘 먹어서 이렇게 쫙쫙 빠지나 그래? 그랬잖아, 나나 다를 게 뭐 있어. 아, 대박, 대박. 틀리지. 벌써 차이가 팍팍 나잖아. 이 여자들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팍 들어가고 당신은 쓸데없이 입만 쭉 나왔잖아. 어? 아유, 오늘 저녁 굶고도 알다. 그러면 자기는 뭐 근사한 줄 아나 보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현지야, 엄마 그려줄게. 지, 여기는 파란 색깔로 이렇게 칠해야지 멋있잖아. 싫어, 내가 그릴래. 몰라, 몰라. 나 망쳤잖아. 엄마! 어? 왜? 엄마 뜯었지? 뭘? 내 편지. 어, 뭐 급한 거 온 건 줄 알고 뜯어봤지. 아, 무식해. 엄마 현대인의 에티켓도 몰라? 그리고 엄마는 남의 편지 그렇게 뜯어봐도 되는 거야? 무식해? 남? 얘, 내가 남이니? 어? 엄마는 남의 편지만 망쳐놓고 치. 아유, 지혜비가 속색이니까 쿵할 만한 것까지 속을 새기네 정말. 응? 어? 쿵할만해? 엄마는 큰 줄 알아? 나보다 조금 높으면서. 아유, 이게 정말 참 기가 막히. 엄마, 다음부터는 남의 편지 뜯어보지 마세요. 알았어, 알죠? 알았어. 아유, 알았어. 가만있어 봐, 엄마. 왜? 엄마, 이 치마 누구 거예요? 아니, 그냥 네가 안 입길래. 내가 왜 안 입어, 엄마?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인데. 엄마! 저 아빠가 아, 시원한 진짜? 얼음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 빨리 알았어. 좀. 아, 엄마, 잠깐만요. 왜? 어머니, 저 제가 저 지난번에 부탁한 거 준비됐겠죠? 뭐? 왜 있잖아, 이거 저 배낭 메고서 유럽 여행 간다고 200만 원만 해달라고. 얘는 정말 우리 형편에 200만 원이 어딨어, 얘는. 아니, 엄마 그거 정말 싼 거예요. 배낭 하나 메고 유럽 전역을 가는데 2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얘 200만 원이면 우리 1년 생활비야, 1년 생활비. 하여튼 저 내일 모레까지 준비해 주세요. 그 아들 어? 하나 있는 걸 그렇게 과실하세요. 어머, 얘, 얘 협박하는 거 봐. 아, 아들을 그렇게 과실하세요, 어머니는. 야, 야, 야! 너무... 야, 야! 너 얼음물 갖다 달랜 적이 언제야? 무슨 국회 가서 얼음물 캐오냐? 어? 여보! 그 얼음물 저 한 잔 주거려. 에이, 이 집안은 도대체 가장을 알길 우습게 알아요. 어, 이거 뭐 심부름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 있나? 에이 참. 자, 얼음물. 아니, 아니 얼음물 어디 있어, 여보? 당신 떠드세요. 아니, 네 엄마 왜 이래 정말 나한테? 어? 그리고 얼음물 안 떠들고 어딜 나가? 어? 어딜 나가냐고? 아니, 초인종 소리를 낼 걸 왜 나가 자기가? 금방 들어올 걸. 나 오늘 정말.
당신 들어와봐. 어? 들어와봐. 그 말이야. 할아버지. 장인어른. 하룡이. 아, 그 애들 앞에서 저 하룡이가 뭡니까? 내 앞에서 네가 애야. 예. 조금 전에 한 얘기 내 딸한테 한 얘기냐? 아, 아닙니다. 제 집사람한테 한 얘기입니다. 아, 그래? 근데 어째 생일집이 이렇게 조용하냐? 아니, 무슨 생일집은 제 생일 두 달 전에 그냥 후딱 해치웠습니다. 뭐? 어머, 어머, 아빠! 오늘이 엄마 생신이잖아요. 아, 네 엄마 생일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그렇게? 왜 자주 돌아와? 어? 마누라 생일 하나 못 챙기는 주제에? 네. 무슨 큰 벼슬을 한다고 큰 소리를 쳐, 큰 소리를 치긴? 그래, 오늘, 어? 우리 딸내미 생일은 안 차려줄 거야? 아니, 왜 안 차려줍니까? 지금 다 준비를 해놓고 파티를, 어, 얘들아, 다 차렸지? 어, 너? 잘한다, 잘해. 너 맞을래? 응? 그 애들 앞에서 어딜 자꾸 그래? 이 나쁜 녀석 아니야? 힘이 좀 있습니다. 내 이래서 결혼을 안 시키려고 그랬던 거야. 장인어른! 아, 내가 너한테 이길 수 있어. 아직은 지기로 해도 이길 수 있고. 애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요. 네가 날 웃으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거 보세요. 왜? 왜? 뭔데? 이거 봐요. 주로 사표? 아니 퇴직금도 준비 안 됐는데 뭘 사표를 써 벌써. 이게 아니 이게 주부 사표면 유서나 마찬가지 아니냐? 유서는 아니지요. 내 어? 딸님이 어디 갔어? 아니, 빨리 찾아와. 아, 지금 찾으러 나가지 않습니까? 아, 빨리 찾으러 가. 여보. 아이고, 아이고. 저걸 내가 사인하고 갖고 있으니. 아이고. 아직도 요 깜찍하고 이쁜 거. 좋은 대로 내가 얼마든지 시집 보내줄 수 있다. 세상에. 이 나리 때 거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뭐 이제 와서 남? 자기들 생일은 두 달 전부터 떠들면서 내 생일은 코드들썩도 안 해? 남편이란 작자는 뭐? 미역국을 왜 끓였어? 그래! 나 혼자 먹으려고 끓였다 왜! 아 이제 같이 먹으면 되지. 왜 이래요? 내가 맨날 미역국만 먹을게. 자, 풀어. 왜 이래요? 당신 생일 다 알아요. 내가 8월 18일. 그리고 저 시골서 선물도 왔어. 그 저 장인어른이 선물 갖고 왔다고. 자, 자, 아이, 자 미안. 자, 자, 입 내밀어. 당신은 이미 많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만 내밀어. 아, 얘들은 꼭 결정적일 때 나타나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당신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옛날 옛적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에는 탱자나무 그늘에서 돌을 얻어 그의 명성을 청양 땅까지 떨친 학자가 야사에 전하니 그의 이름이 바로 탱자였다. 야야, 니들 더운데 어떻게 지냈어? 야, 응? 그저 더울 때는 집에 누워서 책 보는 게 최고야. 어. 나 이번 여름에 책 많이 읽었잖아. 야, 야. 무슨 책 읽었는데? 어? 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우와. 죄와 벌? 그걸 보고 뭘 느꼈는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걸 느꼈네. 그것만 딸랑? 꾸롱. 이, 이보게들. 나는 이번 기회 말세. 위인전 기집을 아주 많이 읽어. 그래? 나도 정기집을 많이 읽었다네. 그래? 너 무슨 정기집을 읽었는데? 누전 사과 두꺼비집. 이게 정기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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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정기에 관한 책이잖아. 야, 너희들은 너희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봐. 난 말이야, 나처럼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소녀들의 애환을 그린 아주 아주 좋은 책을 읽었다. 야, 무슨 책을 읽었는데? 소녀경. 아이고. 책가! 아니, 이수. 내 냄새, 스승님이 나오신다. 오, 데이빗 탱자필. 우와. 저 스승님, 올 여름 휴가를 스승님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나는 이 무더운 여름을 내 친구 카퍼필도 함께 신비한 마술을 공부했지. 내 너희들에게 오늘 마술을 하나 보여주겠다. 내 친구는 자유의 여리당을 없앴지만은 나는 이 63 빌딩을 없애도록 하겠어. 우와. 자, 잘 봐라. 신비의 마술 세계.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카메라 트릭이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카메라 한 카메라로 여러분들의
신비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는 헬리콥터 12대가 지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고, 아, 지켜보도록 해! 하이하! 어? 아니, 어떻게 얘네들이 없어지냐? 어, 예. 헬로! 에이! 미스터 카프필? 에이, I am, 탱자. 어, I have magic. My student, 뿅. 에? I am very hungry. 큰일 났네, 이거. 하이! 하! 어허! 한 번 실수는 병까지 상사라고 했어! 내 실수를 그렇게 구박을 한단 말이냐? 오늘은 무엇에? 양자야, 애자야! 너희들 지금 왜 이렇게 붙어 앉아 있느냐? 스승님, 저희들은 일심동체가 되기로 했습니다. 일심동체? 예. 네,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 네! 결혼을 할 때는 하더라도 이 신상을 합당해서 수업 전에 이게 무슨 짓이야? 떨어져! 안 돼요. 떨어지라니까! 일신동체가 분단이 되는구나. 분단이라고? 저, 스승님, 오늘은 분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어떨까요? 분단에 대해서? 예.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로구나. 그래, 분단에 대해서. 임자야, 네? 네 생각은 어떠냐? 어, 전 그거보다도요, 민족 통일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 분단은 좀 딱딱해요. 안 됩니다! 그래도 분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좋다! 오늘의 주제는 환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임자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민족 통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어. 민족 통일! 민족 통... 예! 우리 민족은 옛부터 태그의 민족이다, 배달의 민족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 스승님, 민족을 얘기할 때 통일된 언어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노나라하고 위쪽의 위나라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너무 오랜 세월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언어의 차이가 있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600만 불의 사나이를 저 위나라에서는 비싼 아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원더우먼을 방방 뜨는 에미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 이 어찌 대화가 되겠느냐? 그러니 대화가 잘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저 스승님,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성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치적인 것부터 교류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경평축구를 부활시켜야 된다는가? 그렇다. 경평축구도 부활돼야 되고, 경평당구, 경평고스톱, 경평볼링, 골프 다 부활돼야 될 것이야! 스승님, 국내 가수가요, 평양에서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 접촉 신청서를 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다! 민족 통일성 회복을 위해서 그런 공연은 아주 바람직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쇼도 저 위나라에 가서 공연을 하고, 저 위나라 쇼도 여기서 공연을 하고, 서로 쇼들을 왔다 갔다,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냐! 스승님! 우리가 그쪽에서 할 만한 쇼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 예. 어떤 게 있겠느냐? 악어쇼, 물쇼, 뱀쇼, 광고쇼. 야, 민족 동질성 회복시키자는데 막 악어쇼, 뱀쇼가 그래도 왜 나오냐? 뭔가 우리 민족에 혼이 담겨있는 그런 쇼를 해야 돼. 그거 있어요! 어떤 거? 어우동쇼. 스승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뭔가 이 신학기를 맞아서 뭔가 혹한 질문 한번 해봐! 스님! 응? 지금 페르시아 만에는 중동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의 연합군들이 속속히 직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스님! 응. 가수 김민우도 그것 때문에 군대 간 겁니까? 페르시아만하고 방해하고 막 무슨 관계가 있냐? 어? 거기 무슨 동사무소 있냐? 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스승님! 이 최종적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일 문제를 기결지어야 되는 것이 아닐런지요? 그렇다! 정상회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야! 비정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백날 회담을 열어봐야 뭐 되는 일이 있느냐? 그저 정상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상적으로 회담을 해야 모든 일이 풀리는 것이다! 알겠느냐? 예! 스승님! 하여간 통일은 빨리 돼야 됩니다! 남남 북녀란 말도 있잖아요! 아니 고자야,
네가 남남북녀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알죠. 남남북녀. 남쪽에는 잘생긴 남자가 많고 북쪽에는 이쁜 여자가 많다. 그래서요 저는 통일만 되면요 제일 먼저 평양기생을 만날 거예요. 평양기생이든 뭐든 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라. 오빠 내 마음을 너무 몰라. 앉아! 내가 지난번에 이번에 통일을 이룬 동독과 서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라고 분명히 너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들 해왔겠지? 그래 누가 먼저 발표해보겠느냐? 임자야. 네? 네가 발표해보겠느냐? 네. 그래 한번 잘해봐. 동독은요 서독의 동쪽에 있는데요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까닭은요 동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난 공산당이 싫어요. 그게 조사해온 거냐? 네. 얼만큼 조사한 거냐? 보름 동안 날 셌어요. 달마가 나올 때 이 통일 문제와 이 달마와의 연관성을 짓는 너의 그 조사 정말 훌륭하다. 너는 지금 그걸 조사라고 한 거야? 너는 선생님을 우롱하는 처사야. 얘는? 선생님 제가 정확하게 조사해왔어요. 그랬어? 네. 그래 한번 발표해봐. 서덕은 동독의 서쪽에 있고요 서덕 수상은 콜 수상이거든요. 근데 콜 수상이 타는 택시를 콜택시라고 부르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는 콜미예요. 그리고 음료수는 콜라를 마시고요 그 집은 콜록콜록한데요. 그거야? 네. 내가 지난번에 이 스승을 우롱하고 농담하다가 이 교통사고 나서 죽은 애 잘 봤는데 이가 멍창 빠져 죽더라. 조심해. 조심해! 남자. 난 찬밥이야. 넌 찬밥이 아니야. 흰밥이다. 이 태숙이 남북을 보면 분단에 따른 이념의 등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질 않습니까? 너는 너무 흔들거리면서 얘기하니까 허구한 날 사고가 나. 그렇다. 이태인 남북은 정말 슬픈 책이다. 그 책에 보면 남북군이 북부군하고 남북전쟁을 하면서 이때 그 유명한 링컨의 유명한 연설이 나오지 않느냐? Of the people, of the people, of the people. 얼레리! 얼레리! 이때 인디언들이 오! 이러면서 나타나면서 링컨을 공격하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느냐? 나의 마음은 인디언 인형처럼 오오오오 호두비! 눈! 컴! 컴온 퍼! 왜? 그래도 그래도 인디언 인형처럼 어이구 왜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노래만 나오면 그냥 신나가지고 서양만에 이러길래 When spider webs unite They can tie up a lion. 저거 저거 오래간만에 발음 좀 좋았다. 내 입에서 이런 좋은 발음 나오기 정말 어렵다. 짧은 거니까 내가 연습했다. 공부해. 공부 못하는 것들이 말이야. 보면은 무슨 연예인들 저 군대 가는 거 신경 쓰고 그냥 울고 불고 새벽에 역은 뭐하러 나가냐? 그 친오빠들 군대 갈 때 그렇게 좀 신경 좀 써봐. 그냥 친오빠들은 집에서 잔소리하다가 하니까 그냥 안 왔으면 하는 것들이 말이야. 공부해.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한마디만 하겠는데 무슨 개그맨들이 군대를 가면은 무슨 말뚝박아라 뭐 그런 소리나 하고 말이야. 가수가 군대 가면 큰 애달파하고 그러지 마라. 똑같은 연예인이야. 이말은 거미줄로 결합하면 사자도 묶을 수 있다 그런 뜻이다. 알겠느냐? 예. 탱탱탱 가라사대. 가라사대. 지금 세계가 남북의 만남을 주시하고 있다. 통일은 일시적인 분위기나 어느 일방의 선언이나 제안으로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통일의 주체는 우리 7천만 민족 모두라는 것을 그대들이야 아느냐 모르느냐. 왕조의 흥망성쇠가 배척간두에 달하였는데 왕권을 둘러싼 외척과 간신배들의 틈바구니에 선 동궁의 운명.
가지고 온 게 있느냐? 예, 마마. 오늘 저녁 추상전하께서는 어느 침소로 드신다 하시더냐? 방금 전 김숙의 처소로 드셨사옵니다. 이런 요망한 것! 아니 감히 숙의 주제에, 아니 후궁은 선후배도 없단 말이냐? 마마. 무슨 일이냐? 좌상대감과 우상대감께서 드셨사옵니다. 어, 그래, 안으로서 매시어라. 예, 드시지. 어서 오시지요. 오라버님, 어인 일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마마, 주상 전하와의 경연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오라버님, 동궁을 없애기로 한 계획은 어찌 됐습니까? 마마. 우상, 괜찮습니다. 김상궁. 예. 자빈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라. 예, 마마. 동궁을 없애기로 한 계획은 어찌 잘 돼갑니까? 마마,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예. 매일 저녁 동궁을 저주하는 굿을 하고 있어. 잘하셨습니다, 오라버님. 마마. 예. 이 동궁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이 동궁이 모자라다는 것은 만백성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옵니까? 우상, 모르시는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주상전하께서 갑자기 승하시는 날에는 그 덜 떨어진 동궁이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라버니하고 저는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마마, 동궁이 보위에 오르다니요. 이 나라 정사가 어찌 그리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영의정 대우, 우의정 아니요. 우상. 예.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그 대우자 떼드리겠습니다. 만극하옵니다. 저, 이러면 어떨까요, 마마? 어떻게요? 그 꼴두배기 싫은 동궁을. 예. 지금 당장 군대에 보내는 겁니다. 우상! 어찌 그리 답답한 말씀만 하십니까? 아니, 그 덜 떨어진 동궁을 어떤 부대에서 받아주겠답니까? 맞습니다, 마마. 동궁은 민방위에서도 면제됐습니다.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사옵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극약이 아니옵니까? 극약이 아닙니다. 광기를 일으키는 약이옵니다. 광기? 이 약을 동궁이 먹어보십시오. 그 털 떨어진 동궁이 완전히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라버님? 마마, 그 약을 어찌하여 동궁에게 먹일 수 있사옵니까? 다 제게 수가 있습니다. 동궁이 가장 좋아하는 무스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 있어봐. 그러지 말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할 방법이 없나? 세종대왕님께서는 해시계라든가 물시계 같은 걸 발명했지만 가만있어봐. 나 같은 경우는 그렇지. 뭘 발명하시게요? 벽시계나 그 에이지 백신 같은 거나 개발해야 되겠다. 마마, 그렇게 황당한 말씀은 하지 마시와요, 마마. 아유, 붙여라. 예. 마마, 탕제 대령했사옵니다. 탕제 누가 또 한양 들라 일어나, 들라 일어나. 들랍신다. 월커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무술이 왔다. 아이. 아니, 근데 이 탕제는 누가 데려냈는 거? 희빈 마마께서 동궁 마마의 건강을 걱정하시고 보내셨사옵니다. 응? 아니, 그렇게 못된 희빈이 나 건강 때문에 이 약을 데려냈어? 예. 야, 이거 해가 동쪽에서 뜨겠네. 마마, 어서 드셔요, 마마. 아유, 나 이거 무슨 막걸리냐, 임마? 요놈의 주둥아리, 꼭꼭 요놈의 주둥아리. 네가 왜 먼저 먹냐? 성공합니다, 마마. 근데 이거 무슨 탕이냐? 탕 중에 탕, 십전 대보탕이옵니다. 탕 중에 탕은 남녀 혼탕이야, 혼탕. 김님 마마 옵니다, 마마. 어디 탕이 됐느냐? 아니지, 아니지. 이거 나 이거 맨날, 나는 이거 하도 자주 먹으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무스라. 네, 마마. 네가 왜 대답해 거기서? 나 한 번만 더 네가 대답했다가 나 저거 너 혼낼 줄 알아 너? 내가 좋아하는 키큰 무스라 너 이거 먹으면 아주 엉덩이가 커진다 너? 네가 먹어다. 네, 마마. 아니 저것이 사과 마마 고마마
엄마다. 다 먹었다. 아, 대추. 야! 너 이거 누가 먹었어? 이게 무엄한지고 왜? 아, 시원해, 시원해. 지가 먹은 게 지금 미안하니까 우욱 쇼. 마마, 심상치가 한 싸웁니다. 아니, 이거 사. 야, 이거 사. 못생긴 무술아. 예? 이거 희비 마마가 나한테 보냈다 그랬지? 마마? 그러면 이걸 내가 먹었으면 나도 끔찍하옵니다. 어쩐지 드디어 올 게 왔다. 드디어 올 게 왔어. 야, 갖다 시체를 빨리 치워라. 치우랍신다. 어서 시체. 걔 물러거라. 어디 아래 것들이 감히 아녀자의 방에 들어오느냐. 아래 거라니. 어허, 동궁, 동궁.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우리 날씨도 더운데 정자나무 밑에서 쌍화차나 한잔할까? 아, 예뻐. 아껴도 아껴. 빈빈이 연일리 늘리리 맘퍼. 빈빈이 이 희빈 어디 두고 보자. 아휴, 동궁이 그 탕제만 먹었어도 내가 이런 고생은 안 해도 되는 건데 말이여. 마마, 계속 하시옵소서. 이것이 분명 효험이 있을 것이옵니다. 동궁은 틀림없이 급사를 맞을 테니 두고 보십시오. 암, 그렇게 돼야지. 비키시오. 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 생각이 역시 딱 맞았어. 마마, 동궁 마마 살려주세요. 에이, 요 못된 것, 네가 그러고도 살기를 바랐느냐? 희빈! 예. 이럴 수 있어! 내가 아빠, 엄마한테 가서 다 이럴 테니까 두고 바라나. 동궁! 동궁, 제발 그 일만은 좀... 그 일만은? 예. 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이렇게 재밌는 걸 갖다 자기네 둘이서 놀다니. 나도 붙여주면 어디에 걷나? 응? 이 화자 던지게 꼭 둘이서만 해야 돼? 더운데? 나도 지금부터 할 건가? 나 앞으로 빼놓지 말고 나 붙여줘야 돼. 자, 지금부터 내가 1번, 희빈이 2번, 네가 3번 그래갖고 딱 던져서. 아, 누군지 참 되게 못생겼네. 콧구멍 맞추면 10점, 귓구멍 맞추면 5점 딱 하는 거다.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 네. 돌아보면 1, 2등병 시절이 어떻게 갔는지 아득해도 꺾어진 상병의 하루는 길기만 하다. 졸병된 고참들 때문에 돌고, 고참이 되어서는 졸병들 때문에 돌고, 밤바라에 단잠을 설치고 나간 새벽 근무는 짜증스럽기만 했는데,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방금병 다 넣었나? 예, 넣었어. 영남이! 영남아! 너 왜 안 벗어, 이놈아? 벗어! 아, 나 자식아! 너 때문에 몇 사람 피해를 보냐, 이 자식아! 야, 너 때문에 뺑쳐야 돼! 같이 삐린다, 오늘! 오케이, 안 벗어, 빨리! 벗어! 일정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 빨리 얘기해! 막내는 저도 참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너 더 세게 대해서 봐! 아유! 소유양님! 소유양이 여기 어딨어, 이놈아? 제가 죽거든. 아, 저희 부모님에게 작년에 전사했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PS. 넌 또 뭐야? 시신 을치한테도 꼭 좀 전해주십시오. 알았어. 나가줘. 전사님. 저야. 아우, 가스 주입도 안 됐네. 왜 이렇게 매워? 아저씨가 앞에 저 훈련받고 나간 저 전조 저 자녀 깨스인데 그거 엄살을 떠야 해. 야, 아까 얘기했지만은 가스가 들어오면은 절대 맵다고 눈 비비거나 목 돌미 같은 데 만지면 큰일 난다. 알았지? 아저씨. 아, 너 산저? 예, 왜 산다? 너 그 뭐야? 아무것도 안다! 이리 와봐. 미치러! 미치러! 이리 와봐. 아, 아무것도 안다! 가져와봐, 이놈아! 이게 뭐야, 이게? 이 자식, 빨리도 나는 양말 하나 치아까지 묻혀가지고. 노래 피지 마, 이놈아! 야, 아, 들어가! 야, 야, 깨쓰지 않아도 너 혼자 용대라, 야, 시간이 나쁜 자식. 김한국이! 부전! 바로 연결! 연결!
곧 가스가 주입될 테니까 고도감만 잡도록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야, 조금 있어 끝나니까 숨 꽉 참고 있어,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숨을 참기는 이놈아, 노래 한 곡만 부르겠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스 주입! 가스 주입! 가스 넣어라! 어머니 문에만 부르고 나가겠다. 노래 시작! 하나, 둘, 셋, 넷! 놈들아, 이렇게 빨리 불러가지고 어머니 문에가 생각이 나겠나, 이놈들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 애국가 4절까지 부르고 나간다. 템포 제대로 맞춰가지고 어머니 문에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부르다. 하나, 둘, 셋, 넷! 최대한 이경래 명령하고 똑같아. 네, 내가 저 기쁜 소식 전화 왔다. 무슨 소식이요? 이경래하고 그 약혼 여부 면회 왔다. 아! 호랭이 대만 한번 해도 양반대. 대결! 대결! 예비군 이경래 신뢰와 많이 그리워서 면회 왔습니다. 아이고, 목패가. 야, 깨지장이 똑같아, 나랑. 잘 지냈어? 여기 내 약혼녀 미자. 안녕하셨슈. 예. 어디 속 안 좋으세요? 아니요, 좀 짰으시네 방금. 나랑 똑같이 거울 얘가. 야, 김한국 반갑다. 아유, 이 형 반갑소. 반갑소라니 고참한테. 이건 나이 두 살 아래고 제대했으면 사제 인간인데 뭘 나한테 존댓 말 들으려고 그래. 하긴 그래. 자, 우리 차기수. 저기 쌍명 김준수입니다. 예예. 안녕. 누구야? 체질이에요, 체질. 체질? 어디서 왔는데? 특공대. 와, 진짜 체질같이 생겼다. 야, 니가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나 있을 때가 봄날이었지만 솔직히. 다음 겨울 신고합니다. 이병 박수나라 1989. 막내. 뭐 하는 거야, 인마? 고참님께 신고드리고 있었습니다. 고참은 자식아 제대가 꿈만 빈간이냐, 자식아. 무슨 누가 신고하랬어, 자식아. 자식이. 다음 겨울 취소합니다. 아, 저기 이경영 얼굴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 그런 건 시골에서 사제만 먹으니까. 아, 그러면 저 알지? 저. 아이고, 알다마다요. 안녕하시오. 지가요, 그래도요, 경례 씨 그 현역 시절부터요, 쫄따구들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 주소, 취미, 혈액형까지 쫙 써놨구만요. 홍정호 상병님 맞지요? 이게 무슨 김종국 상병이요. 한정호가 이쪽에 보고. 그냥 못 알아서 미안하구만요. 저 김종국 상병님 제대가 얼마나 나왔시오? 취도 맞지 1년밖에 안 나오십니다. 어이구, 저 같으면 자살하겠구만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요, 쫄따구들도 다 제대할 날 있는 거라요. 약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약혼. 요즘 약혼 반지도 음반지 줘요? 음반지냐? 그러니까 잘하게 창피하게. 저기 내가 음식 늘 먹으라고 내가 싸왔어 시골에서. 아, 제가 확 먹어. 예? 내가 시골에서 이 농사 짓 거거든. 그럼요. 한번 쫄따구면 영원한 쫄따구여. 영대 씨 쫄따구는 다 제 쫄따구로 생각해니까 이거 팍팍 드세요. 날감자하고 이 새우 수사죠? 아, 이거 저 저으면 상할까봐 날감을 갖고
가시오. 그래요. 아, 그건 그런데 쪽파는 어째 가져와봤어? 아, 이걸 먹으러 갖고 왔어,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건 내가 식어서 농사 짓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표시고 진짜 와. 니들 좋아하는 통닭 이런 거 내가 내가 다 여기 싸왔지. 사과야, 사과해. 야, 저 발 아프고 가봐. 예, 그러면 이번 통닭 내가 딱 해왔지. 그렇지. 아, 야, 그리고 또 이거 뭐 생각 다른 것이 있긴 얘들. 여기에 또 딱 마지막. 왼쪽까지. 준비해. 저기 봐, 이 형네. 예. 너 이거 어떻게 구들었나? 아이, 제가 원래 부대 있을 때부터 개구멍 타는데 일인자 있으니까 이거 한 잔씩 먹으면 표시도 안 나니까요. 우리 한 잔씩 딱 먹고 한 잔 먹으면 냄새도 안 나요. 아직 세요, 저기. 그래. 저 한 잔씩 조금씩 나눠 마시고 평소 잘 쳐라. 예, 양치질하고 냄새 안 나게. 알겠어. 그치? 회식 경우는 집회!